됐습니다. 일단은 작업 7에서부터 이어갈게요. 네, 요거 눌러서 전 지금 집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있다. 그러면 아마도 사용자 어드민 여기에 이게 있을 거예요. 이거 좀 지워줄게요. 동명의 폴더가 있어서. 안 지워지네. 그렇다면 얘를 껐다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됐네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고 여기 들어가서 붙여넣기 클론 자 그러면 여기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네, use JDK from 네,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런. 자, 저희가 배웠던 리스트 뷰는 좀 구식이에요. 요새는 리사이클러 뷰. 실무에서는 리사이클러 뷰를 쓰는데 리스트 뷰에다가 네, 개념은 똑같아요. 리스트 뷰에 뷰홀더 패턴을 강제로 쓸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자, 일단 그걸로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쓸데없는 코드 없애고 여기 들어가서 리사이클러 매치 아이디는 액티비티 메인 언더바 언더바 리사이클러 뷰 포켓몬 리스트 아니죠? 그냥 포켓몬이라 할게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레이아웃 매니저 그래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set adapter를 해야죠. new 리사이클러 adapter 여기다가 바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static class viewholder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또 네, 이렇게 일단 실행해 보겠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당연한 거겠죠? 3 한번 넣어봤고요. 여기다가 파이널 한번 붙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네, 사이즈 넘기고 아이템 포켓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캔슬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할게요. 여기는 텍스트 뷰 랩 컨텐트 다음에 여기다가는 아이디 아이템 포켓몬 언더바 언더바 텍스트 뷰 아이디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는 번호라고 일단 쓸게요. 다음에 여기다가 툴스 카운트는 100개 tools list 아이템은 포켓몬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했을 때 왜 안 보일까요? 네. 아 요거는 잠깐만요 아, 매치 페런트 하면 안 되죠. 랩 컨텐트. 이렇게 가야죠.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글자를 좀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어피어런스. 여기서는. 헤드라인. 제목 정도로 키우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 툴스는 오직 미리 보기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패딩 10sp 정도 주고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한번 잘 꾸며 보겠습니다. onBind view holder가 아니라 네 여기 뷰홀더는 퍼블릭 텍스트 뷰 아이디 그러니까 여기 분 네. 리스트 뷰에서도 비슷한 작업 했었죠. 맨 처음에 한 번은 그 분장점을 다 찾아가지고 네, 해놓는 거 텍스트 뷰에다가 템 뷰에 네 find by id r.id. 이렇게 자
그다음에 온 바인드 뷰홀더 이게 분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 크리에이트 뷰홀더. 이건 뷰홀더 만들 때. 리사이클러 뷰 공식 홈페이지 메뉴를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만들고요. 여기서 리턴 한 다음에 뷰 홀더 여기서 뷰 이거 아닌가? 아하. 네, 이게 분장. 뷰홀더에서 그러니까 홀더에서 점 요거는 이렇게 가야죠. 요거는 잘라내기를 할게요. 잘라내기 하고 new recycler view 이렇게 hook mon adapter 여기다가 데이터 넘기는 걸로 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네, 하나 만들고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가는 public static class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붙이면 돼요. 컨스트럭터 이렇게 만들고 private data 다음에 이제는 잘 나오네요. 이제는 홀더에 네,
점 set 텍스트에 이제 데이터 get 포지션에 이걸 이렇게 넣으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set 텍스트는 문장이니까 이거는 숫자죠. 그러니까 번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고. 자,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펠링이 잘못됐어요. 포켓몬이 포켓몬 포켓몬 잘 나오나 볼까요? 실행. 1, 2, 3번. 그러니까 이 리사이클러 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리스트 뷰랑 비슷합니다. 기존 리스트 뷰에서 그 분장점을 한번 찾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분장점을 찾아서 어디다 적어놓는 뷰홀더. 네. 그런 게 네, 여기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 크리에이트 뷰홀더 여기서는 네, 그 요거 만들어서 요걸 이제 뷰화 시켜서 여기다 뷰홀더 넘기고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 이렇게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온바인드 뷰홀더 이게 분장이에요. 네, 분장.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필요하면 이런 거 해도 되고요. 셋 태그 여기다가 포지션 같은 거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더 간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스트 뷰보다. 네. 이거는 여러분이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원리를 굳이 뭐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각각에서 뭘 해야 되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분장점 찾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뭐냐면은 어떤 레이아웃을 틀 것인가. 네, 그것만 정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네, 끝. 이제 그거죠. 그 배우가 새로운 배역을 소화하는 네, 재분장.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100개가 나오겠죠. 네. 자, 여기까지 git status add git commit recycler 뷰로 recycler 뷰로 1부터 100까지 출력. 그러니까 리스트 뷰 쓰지 말고 뭐 뭔가 리스트를 보여준다 그럼 무조건 리사이클러. 근데 여러분이 리스트를 보여줄 때마다 이런 어댑터를 이런 클래스를 만든다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데이터 바인딩 이용하면은 되게 편하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네, 좀만 참으세요. 됐습니다.